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 좌파들이 법을 장악하고 있고 민노총과 정교조가 그 속에도 갑질이 날뛰고 있고 성가리까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치가 쓰레기판이 됐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국가의 계속성이 마비되다 실패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친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의 친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제76조가 부여하고 있는 기관명령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76조 기관명령을 발동해 주십시오. 기관명령을 발동하라. 기관명령을 발동하라. 기관명령을 발동하라. 이 정도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안 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